반갑습니다. 2021년 11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시작된 오케스트라에 이어서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학생들이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활기찬 아침을 만들어주기 위해 음악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곡과 설명 듣고 오시죠. 첫 번째 곡은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은 마음속 깊은 곳에 슬프지만 간절함이 우러나오는 전통 민요인데요. 학생들이 오케스트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는 아리랑의 감동을 더해주는 연주였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연주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곡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바로 환희의 순간입니다. 베토벤이 작곡한 곡으로 무려 197년이 흐른 지금도 축하나 행사의 곡으로 많이 사용되는 음악인데요. 세월이 흘렀지만 변치 않는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환희의 순간, 함께 듣고 오시죠. 이건 또 그냥
신의 손가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는 곡이지만 실제로 연주하는 것을 들어보니 곡이 더 웅장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곡입니다. 바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룹인 BTG입니다. BTG의 I want to hold your hand 바로 듣고 오시죠. 무리 없이 잘 표현해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곡은 리스잉크의 펑키 다운입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스키타운이라는 음악이 가진 특유의 발랄한 느낌이 오케스트라와 합쳐져 더욱 듣기 좋은 음악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쉽지만 오늘의 마지막 곡을 소개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어서 마지막 곡은요. 스티븐 라이 네커의 Where is the Soul입니다. 독수리가 비상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과연 제목처럼 훌륭한 연주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비교되지 않을 만큼 다양한 악기의 조합과 연주 실력으로 저희의 길을 지금까지 준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저희는 여기에서 이만 작별 인사를 드려야겠는데요. 저희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권동훈, 이하영이었고요. 오늘 하루 아침부터 활기차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